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여기는 밀양 하남 지역 수산이라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딸기 농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딸기가 주렁주렁 잘 열려 있습니다. 이거 가에 환기가 되니까 이쪽은 키가 좀 적고 안쪽에는 내두덕은 상당히 키가 크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화방을 거의 따먹은 상태고 올해는 11월 초부터 수확을 해서 지금 따먹고 지금 엽 작업도 하고 그런 상태. 지금 5cm에서 한 7cm 들어갔는데, 측정기로서 수분 14.5%,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딸기는 적은데 딸기는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가 제로 딸기밭은 또 처음 봅니다. 온도 16도.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내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약 10cm 넘게 측정 범위를 내렸습니다. 수분 이제 20% 나옵니다. 20.6%에 이시는 000, 온도 16도 7분. 또 여기도 제로입니다. 자, 이제 25cm 깊이에 들어갔습니다. 25cm 깊이에서 수분이 21.6%, 이시가 000, 온도 16도 7분. 지금 여기는 한 35cm 정도 깊이, 바닥 깊이 약 40cm 정도 깊이 들어갔습니다. 바닥 깊이에 들어갔을 때 수분이 28%, 이시 0.18, 온도 16도 6분. 여기 재배 농가에 우리 농가 대표님께서는 매년 안정적으로 잘 하셨다 그러는데, 그거는 거기까지는 맞는데, 올해 딸기가 이 하동 옥종 쪽에서 육류를 몇 년째 가져왔다는데, 그 일화방이 잘 착가되고 이렇게 좋은 모습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비분이 지금 현재 다 먹어버리고 이렇게 잎이 노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안에 잎이 다 죽어요. 일회익을 배트가 영양 실조가 일어났는데 잘안 보여요, 이거는. 그리고 영양 실조에서 일어난 게 잎이 기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안에 보면 잎이 키가 급격히 작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노화 현상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나요. 비료를 다 먹어버렸으니까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 이하방 때 올라오지는 못해요. 이시가 낮아서, 여기. 지금 낮에도 지금 일획을 맺혀 있는데, 약간 오후에. 요 일획을 맺히면 자칫 잘못하면 일획에서 다 죽어요. 일획을 뱉어서 안에 속잎이 장애를 받아가, 우리 그 풀약 맞은 것처럼 누리느릿하게 이상한 형태로 바뀌어요. 이것도. 그리고 꽃대가 올라오면서 다 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양실조 중에서도 왕 영양실조다. 비료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딸기가 자라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 상당히, 딸기는 비료를 좀 주세요. 주인한테 이야기했는데, 농가에서 이게 말이 전달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 중에서 왕영양실조다. 이렇게 이 시간 하자면 키가 작아지면 급격히 작아집니다. 생육이 둔해지고 딸기가 안 있고, 그리고 이 딸기들이 꽃받침이 누래져 버려요. 딸기는 동글동글하게 크지도 못하고, 이게 완전 급격히 이런 우리가 양에게서도 비료를 낮추고 이렇게 뭐 혹시 맹물을 버프링 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한 번에 이식값이 확 떨어져 버리면 다 먹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는 중간중간에 팁분이 와가지고 예견했다는 거죠. 다행히 이제 이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처방을 하면 빨리 풀릴 건데, 이제 여기 하우스는 아주 이렇게 노하우로서 관리를 잘돼 있기 때문에, 두둑도 상당히 높고, 이제 이 대표님께서 측정기도 사시다 했기 때문에 아주 금방 회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 재배 하우스 실면적이 900평. 그럼 한 번에 100평, 우리가 그 관주법 100평에 5kg, 요소 3kg, 염화가리 1.5kg, 고토 500g. 이거를 한 번에 50kg를 이어라는 거죠. 900평인데 그건 뭐 조금 반올림해가지고 1000평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요소가 30kg 되고 염화가리가 15kg가 되고 고토가 5kg 이렇게 양을 갖다가 한 3번에서 4번 들어가면 완전히 깨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딸기가 키가 작아지고 티뿐이 오고 잎이 노화되고 노란 갈반점이 생기면 이거는 영양실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양실조는 비료를 가지고 막아야 된다. 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농작물 중에서 지금쯤은 이제 2월 말 되면 농사가 거의 피크가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예 상태에서 토경에서 우리 대표님도 좀 전에 이야기하신데 1.5 정도는 이시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저와 소통하고 오늘 이렇게 저도 현장에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비료가 보약인데 정말 비료가 보약인데 비료를 적게 줘가지고 생산에 감사한다는 거죠. 잎은 비료를 먹고 소화를 시킵니다. 비료가 뭐냐? 비료는 무기물 원소일 뿐입니다. 그러면 광합성을 해서 잎에서 영양소를 만들어서 그 영양소는 뿌리로 내려가고 이 그 대사작용을 하는 거죠. 물질 대사작용. 그래서 지금 잎을 보면 이력도 맺고 잘 돼 있으나 비료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많이 소득이 낮은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이 형태라도 지금 금방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 해주고 지금 잎을 보면 잎이 눌묵눌묵하게 해가지고 노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밑으로 관주로 먹더라도 지상부에서 골드그린 1.5리터 물 500에 설탕 약 3kg 정도 여기는 비닐에 닦고 있기 때문에 1.5kg가 좋겠습니다. 물 500에 1.5kg 염화가리 1kg 정도 시빌해서 빠른 시간에 영양 회복 시켜줘야 안에 쏙잎이 회복한다는 거죠. 안에 여기 쏙잎이 지금 일액을 뱉어가지고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형태는 풀량 맞은 형태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잎이 쏙잎이 쭉 빠져 올라오고 힘차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 꽃대도 못 올라오고 있고 이 꽃대가 그리고 이 잎도 못 올라오고요. 크게 만들기는 만들었으나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영향이 없으니까 이렇게 까베기가 되고 이런 현상이 연속 이어지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생육의 환경을 빠른 시간에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딸기가 이제 토경 같은 경우에 비늘이 닿아 있기 때문에 연면시비 너무 자주 하거나 물을 뿌리면 여기서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시비만 하고 맹물시비도 아주 소량으로 잘 하셔야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경남 밀양 하남 지역에서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